일본 기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. 서울중앙지법 민사 21 단독은 지난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모 씨와 윤모 씨 유족들이 일본 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각각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. 재판부는 옛 일본 제철의 행위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지배,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.